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경상북도 정성현 과학기술정책과장이셨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이상 그리고 또 대구 상의회장님 또 경북 상의회장님 대신해서 경산 상의회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철우 지사님 7월 1일 날 서로의 경상생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주창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참으로 어찌 보면은 좀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 4년 전에 대구시장을 맡으면서 과거에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게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고 대구시장을 보면서 서울 대기업들이 이끌던 수술사는 끔찍하게 경쟁력을 잃었고 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책임은 지난 4년 동안 대구시장을 맡은 저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과 수도권의 연구소를 두고 또 수도권 인재를 찾고 여쭤보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산업화시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통령도 우리가 하고 강철과 구미전자 그래도 나라를 끌어왔어요.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당초에 경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5% 넘었는데 지금 10% 정도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좀 미흡할 겁니다. 돈도 좀 부족하는데 점차 토론 시간에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실행 계획에 수립하고 경상북도는 지난 몇 년간 미래형 자동차, 로봇, 물, 에너지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1단계로 2000 기업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 기업들이 방해하는 걸 놓고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전국에 대해서 자 이렇게 또 인재 얘기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지속적으로 해주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렇게 개발하면서 하는데 실제 어려운 경우 하면은 인재 그런데 그 중에는 경북대, 영대, 전립대 해가지고 전략 축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기업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에 놓여진 선언문에 탁자 위에 배치된 네임펜으로 서명하신 후 포럼적 방향으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모두 선문을 들고 무대 앞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화이팅! 한 번 더 대구 경북! 화이팅!